뒤집으면 캠핑용 와인잔이에요. 이거는 제가 향유고래라고 만든 거예요. 몸통은 오토바이 기름 탱크입니다. 숟가락 포크는 한 80개 정도? 제가 나름 이름 붙여본 게 주방용품 정크 아트라고 한번 이름 붙여봤어요. 대부분 중고 장터나 이런 데 싸게 공급받아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힘의 악이라는 녀석인데 이거 한번 돌려보시겠어요? 붙어오세요. 어? 여기가 제 작업 공간입니다. 디테일한 얼굴 표정이나 얼굴이 표현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볼륨감은 충분히 잡아놓은 상태고요. 디테일한 털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스테인리스 철사로 한 올 한 올을 이렇게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. 다 된 것 같습니다. 오! 작업을 하는 시간은 빡빡한 건빵 같은 일상에서 별사탕 같은 휴식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. 좀 초췌해졌다가도 그 작업실에 내려가서 작업을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해요. 마음도 그렇고.